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려고 너 데리고 온 거야. 예? 궁에 가고 싶다며. 관비가 궁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래 은여뿐이야. 그래서 데리고 왔어. 이제 길도 좀 든 거 같고 배워. 아니, 제 사연도 연유도 모른 채 왜 절 궁으로... 네가 그걸 알아 뭐하게?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전... 그만 중얼거리고 병자 들어오면 옆에 붙어서 얼굴색이나 적어. 얼굴색이요? 그래. 얼굴색이 청색인지 붉은지 누런지 흰지 검은지 적으란 말이야. 또 코가 그런지 뺨이 그런지 턱인지 눈인지 입인지도 적고 또 손톱이든 발톱이든 뭐든 이상한 게 있으면 다 적어. 예. 왜? 너무하세요. 뭐가? 제가 여기 방 앞에 앉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헌데 처음 들어온 년을 어찌 바로 옆에 앉아 가르치십니까? 맞습니다. 약재를 고르고 병사를 치우는 일도 하나도 안 시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약재를 합니까? 아니면 병자를 볼 줄 합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고? 너희들도 몰라? 이게 뭐냐? 몰라? 번행초입니다. 어디에 좋으냐? 바닷가 모래밭에 나는 걸로 갖가지 위장병에 있는 사람이 좋으며 음식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됐지? 약재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병자에 대한 마음을 먼저 배우는... 마음! 그래, 말 잘했다. 얘는 지동까지 털어서 탕약까지 지어주더라. 또 소금기가 있는 물로 탕약을 끓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허벅을 들고 산 중턱까지 갔다 왔어. 니넨 귀찮다고 짱기가 배어있는 거 뻔히 알면서 동네 우물물로 탕약을 끓였지? 그래도요. 너는 내가 심장 상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맹문동심 몇 개나 들뺐어? 아이, 그거야 실수로 그... 네 실수로 남의 심장에는 구멍이 나. 아무튼 다 시끄럽고 나는 되는 년만 찍어서 가르친다. 그게 나야. 됐어? 아무리 그래도요. 이 바닥에서 싸운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바닥이든 저 바닥이든 경험이란 싸우면 되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저 바닥에서 싸운 장금이가 훨씬 나. 아무튼 시끄럽고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이런 소리 나오면 약방에서 쫓겨날 줄 알아. 나가봐. 나는 세상 없어도 말기 못 알아먹는 것한테는 못 가르친다. 알아들었어? 예. 청색은 한증, 통증, 언혈, 경풍, 적색이면 열증을 나타내는 것이고 심한 것은 실혈이고 경한 것은 허혈이다. 황색은 허증, 습증, 황달, 백색은 허증, 한증, 탈혈, 탈기를 나타내고 흑색은 신어, 한증, 통증, 수음과 언혈을 나타낸다.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아니, 2년이 관비 주제 사람을 쳐다봐. 잘못했습니다. 수은현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는 바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다간 몰매맞기 십자가 이겨서. 무슨 일이요? 예.
무슨 일이냐는데요? 지금부터 관아의 의녀가 너희들의 얼굴색을 보며 몸이 어떠한지 시진을 할 것이다. 그러니 밥을 타면서 얼굴을 잘 보여주도록 하여라. 알겠는가? 예! 이름이 어찌 됩니까? 홍막돌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름이 어찌 됩니까? 한도래입니다. 예, 됐습니다. 왜요? 앞만 봐도 곱단 말이야. 예? 아니다. 이름이 어찌 됩니까? 불세이옵니다. 제주까지 와서도 늘 부탁만 드립니다. 병사들의 얼굴을 봬주는 일인데 부탁이랄 게 있습니까? 더구나 병사들의 건강을 살피는 일 아닙니까? 이는 병사를 돌보는 제 임무이기도 합니다. 수은현님께서 워낙 독특하셔서 사람들을 정신을 못 차리게 하십니다. 지금은 그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헌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병사들은 다 봐주시면서 어찌 저는 망진을 아니해 주시는 겁니까? 봐주시지요. 예. 어떻습니까? 불구십니다. 불구면 열증이 있는 것인데. 열증이 있습니다. 신혈을 나타내고 경한 것은 허혈을 나타낸다. 이는 병자의 면 부분만 아니라 눈, 입술, 혀에 주로 보이며 실혈증일 때는 전체 면부가 몽땅 붉고 눈, 입술, 혀도 붉다. 허혈증일 때는 광대뼈 주위가 오후에 붉게 된다. 기본이 된 의사들이다. 모두 읽어. 예? 이 많은 걸 다요? 왜? 아닙니다.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귀찮다. 무조건 네가 다 알아서 읽어. 그리고 다 읽으면 몽땅 외워. 이걸 다요? 그래, 몽땅 다.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외워. 아무리 그래도... 거참 말대꾸는. 일단 몽땅 외워. 뭘 알아야 말귀를 알아먹을 거 아니야. 그런 뒤에 병자를 봐야 그 경험이 다 네 것이 돼. 그래도 이해는 해야지 외워도 외울 거 아닙니까? 이해 안 해도 돼. 이해? 일단 외우면 나중에 다 이해돼. 내 인연, 뭐하는 짓이냐?
전하께서 거행하시는 것도 모르고 어찌 이런 무례를 저질러. 더구나 이게는 명의사 선물로 보낸 전하의 애완견이다. 됐다. 괜찮다. 만극하옵니다, 전하. 울었구나. 어찌하여 울고 있었느냐? 어서 아래지 않고 뭐라고 있어? 어허, 전하께서 하문하시지 않느냐? 와서 과하지 못하겠느냐? 그만하거라. 뭔가 사연이 있는 게지. 가자. 뭐? 연생이가? 예, 그렇다니까요. 너 정말이야? 뭐요? 너 어젯밤에 전화에 거동도 모르고 울고 있었다며. 예.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왜요? 너 그 개가 어떤 개인지 알고나 그런 거야, 이 맹취야. 최상국 마마님이 이 사실을 알면 또 우리 내치실 텐데.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정말. 여기 있는 것도 서러운데 여기서 또 내쳐주면 우리는 어떡해. 그러길래 걔는 왜 건드리길. 너 계속 이럴 거야? 응? 우리 그냥 전처럼 싸우기라도 할까? 너 정말 답답해 죽겠다. 나 대전 진밀상궁이다. 너 연생이지? 나를 따르거라. 먼저 웃음을 흘려서도 아니되고 전하의 손길을 거부해서도 아니되며 전하께서 어찌하시든 절대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된다. 손톱과 발톱을 깎는 것은 행여 손톱을 세워 전하의 옥체를 상하면 아니되게 그러는 것이다. 예서 기다리거라. 아깐 왜 울고 있었느냐? 괜찮다. 말해보거라. 그래, 임금인 나도 외로울 때가 있는데 넌들 왜 외롭지 않겠느냐? 다들 봐서 알겠지만 수락관에서 일하던 연세이가 승은을 입었다. 어제까지 너희와 같은 나이였으나 이제는 전하의 승은을 입어 특별상궁이 되었다. 앞으로는 모두 예를 갖추어야 한다. 예.
병아들이요. 경아, 정말 경아, 정말 크게 경아들이옵니다. 정말 잘 됐어. 유. 너 특별 상봉됐다고. 마마님, 연생이가 뭡니까 연생이가. 이해를 갖춰야죠. 앉으시옵소서. 이게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냐. 잘했지 연생아? 아이고 연생아, 너 정말 잘됐다. 야, 오늘 아침에 최상국 마마님 얼굴 봤지? 응. 우리 그렇게 구박하시더니 완전히. 연생아, 나 네 지밀상궁 시켜다오. 나도 아직 지밀상궁 같은 거 없어요. 아, 곧 되지. 네가 전에 아기씨 만가지면 수건마마가 될 텐데. 그렇지, 아기씨.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긴. 야, 너 아직 실감이 안 나나 본데. 너 지금 무서워요. 무서워? 예, 전하께서. 아유, 괜찮아 괜찮아. 그 조금만 지나면. 아유, 아무튼 원래 다 그런 거야. 하지만 무서워도 참을 거예요. 아, 그럼 참아야지. 전하께 말씀드릴 거야. 뭘? 장금이랑 한상궁 마마님이랑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릴 거야. 꼭. 안 돼. 안 돼, 연상아. 그건 절대로 안 돼. 왜요? 하여간 절대 안 돼. 다른 건 다 말해도 좋은데 그건 절대로 안 돼. 절대.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이고, 비켜봐, 내가. 아니, 아니, 당신 왜 이래, 여드름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그래? 당신은 꼼짝 말고 이 아래 먹에 가만 앉아만 있어, 알았지? 그러게, 그럼 좀 잘해봐. 그래, 알았어. 아휴, 왜 갑자기 딸기가 이렇게 먹고 싶을까? 아니, 이 엄동설안에 지금 딸기라고 했나? 왜? 가서 딸기 따다 주려고? 꼭 딸기에만 해? 다른 거는 안 되고? 아니, 나는 괜찮은데 자꾸 뱃속에 애기가. 그래, 어디 진정 딸기인가 알아보세. 응. 배가 먹고 싶다고 하네. 그럼 뭐 내가 가서 구해올게. 아니, 가만 앉아있어. 내가 가서 딸기 구해올게. 아이고, 그나저나 이거 장금이가 있으면 어떻게 딸기 모양 전거라도 좀 만들어보라고 하겠지만은, 야, 큰일 났네. 한 도달 벗기겠는데. 여보, 딸기 코는 안 되지?